너무나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돼서 저로서는 굉장히 기쁩니다. 사실 이 주제는 저의 고민이었기도 했고 또 많은 분들의 고민이기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과학과 불교를 좀 동시에 놓고 생각하자. 왜냐하면요. 과학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불교의 강점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부처님은 과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과학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경전은 불완전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으로 그 불완전한 것을 채운다 해도 부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가? 욕망하고 관련되어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한테 화장실 지금 가셔도 되고 안 가셔도 됩니다. 선택하십시오 할때 여러분이 단추를 누를까 말까? 가실 분은 누르세요 하면 난 가하고 딱 누르고 어떤 분은 난안 가하고 안 누르겠죠? 근데 과학자들이 그거를 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기가 결정하는 순간보다 훨씬 빠른 순간에 뇌에서 결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연구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의지가 없는 건데? 그렇죠. 그 뒤에 연구가 계속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별로 없다. 어떤 사람은 특별한 욕망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욕망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어쩌면 우리의 자유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뇌과학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자유의지가 없는 건 아니더라. 조금은 있더라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의 욕망도 어쩌면. 그래서 불교의 인간관하고 뇌과학은 상당히 원칙에 있어서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욕망도 어쩌면 우리의 자유대로 되는 게 아니라면 이거 심각하지요. 불교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일단 우리의 욕망 중에서 소유와 소비에 관한 즐거움만큼 큰게 있는가? 저는 이게 거의 최고라고 봅니다. 예. 어떤 농담을 들었는데 여자친구보다도 스포츠카가 더 좋고 남자친구보다도 명품 빼기도 좋다. 이게 이제 오늘날 현대인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소유와 소비에 대한 집착 혹은 욕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뇌 식욕 관장 중추가 있는데요. 이게 훼손되면 옆에 음식이 있어도 굶어 죽습니다. 그렇다면 욕망은 식욕이죠? 본능 중에 하나인. 이게 굉장히 우리의 생존에 중요한 거고 고마운 겁니다. 그런데 욕망은 진화의 산물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의 진화 과정에서 이 욕망들이 없었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을 거다. 식욕하고 성욕은 누구나 다 압니다. 네, 욕망 중에서 본능이라고 말하는. 그러나 소셜 브레인, 관계를 갖고자 하는 욕망도 최근에 이제 이게 진화의 과정에서 유리했다. 우리가 사냥을 원시 수렵 시대에 하려면 협동해서 해야지요. 근데 외톨이는 사냥에 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남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고 만나고 싶어 하고 교류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화에 유리하기 때문에 또 오래 삽니다. 외톨이는 수명이 짧습니다. 이제 욕망 중에서 최고로 강한 욕망이 돈인데요. 돈은 욕망 충족의 최고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있으면 안 되는 게 없거든요. 돈은 다른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수단입니다.
금세관경에 보면 사고보다도 빈고가 더 고통스럽다. 참으로 의미 있는 저는 말이라고 보는데요. 돈으로 인한 고통이 정말 큽니다. 근데 욕망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맙기도 하지만 이게 또 우리에게 고통을 주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욕망이 다 충족될 수가 없기 때문에. 돈도 끊임없이. 아주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만족할 수 있는 재산의 크기는? 했더니 현재 가지고 있는 당신 재산의 10배. 영원히 만족 못합니다. 1조가 되면 10조. 그래서 돈에 대한 욕망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저는 부처님의 말씀 중에서 제가 동국대에서 석사 박사를 하면서 처음에는 윗바사나 명상을 배우고 불교를 접해서 명상을 공부를 하겠다고 동국대를 들어갔는데 이 돈에 관한 구절에 그만 제가 빠져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그 양력에서 소개를 하셨지만 돈에 대해서 평생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야, 이 주제를 좀 파봐야 되겠다. 인간의 욕망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근원적인 욕망. 이 문제를 만약에 우리가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른 욕망에도 응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욕망이 가장 크고 돈은 가장 자유로운 권력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지요. 돈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행복과 무관하다. 곡선을 보면요. 돈이 증가하면 행복이 팍 증가합니다. 가난했을 때부터는. 근데 어느 수준이 되면 완만하게 증가해요. 그러니까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돈이 어느 정도 도달해도 돈이 늘어나면 사람의 행복은 계속 증가합니다. 완만하지만. 그런데 부자가 됐을 때 다른 방법으로 즐거운 수단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부자도 불행하고 가난한 사람도 불행할 바엔 돈이 최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찌됐건 돈은 부자가 돼도 증가하면 행복은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모두 불행하다면 부자가 되는 게 더 낫죠. 실제로 부자는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삽니다. 삶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습니다. 통계를 보면. 그래서 지금은 돈의 돈에 의한 돈을 위한 세상이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후회되는 일,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는 전부 똑같습니다. 공부 좀 할 걸. 근데 60대가 딱 되면요. 달라집니다. 돈 좀 많이 벌 거. 이게 최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조사도 아주 비슷한데요. 젊은 시절에 저축 좀 할 걸 이게 최고입니다. 자나깨나 나이가 들면서 알 것 다 알고 세상에 지혜가 생긴 뒤에 하는 말이 돈이 최고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에이 뭐 형편없네 이렇게 말할 게 아니지요. 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저는 가장 많은 사람이 믿는 종교 이거 전 돈교라고 생각을 해요. 기독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근데 실제로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이 재물을 섬겨요. 신보다도. 불교에도 보면 부처님이 돈에 대한 그 위험성을 알고 온갖 종류의 장치를 다 해놓으십니다. 그게 경전에 샅샅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욕망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사실 고마운 것이기도 하지만 이게 양날의 칼로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불교는 적어도 돈에 관해서는 이게 다른 욕망에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제가 계속 연구한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불교적 해법은 두 가지 측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극단적인 표현을 한 겁니다. 약간 좀 우리에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욕망이 있다면 불교에 귀하고 욕망이 없다면 사실 불교가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초기 경전에 나타난 부처님의 직접 설명하신 직설에 의하면 욕망의 문제가 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저 사람은 불교를 믿는데 욕심이 많아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욕심이 많으니까 불교 믿어야지요. 욕심이 크기만큼 불교가 절실하게 오는 거지요. 욕심이 없으면 안 믿어도 돼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초기 경전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 거의 모든 게 욕망으로 인한 고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자이나교의 5개와 불교의 5개, 제가 재미있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네 가지는 똑같은데요. 한 가지만 다릅니다. 그 한 가지 다른 거는 자이나교는 무소유가 있는데 불교는 무소유 대신 술 마시지 말라가 있습니다. 부처님도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크게 깨달으셔가지고 많은 제자를 데리고 고향에 갔더니 부인이 부처님 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아버지한테 가서 유산 좀 달라고 그래라. 굉장히 재산이 많으셨지요. 벌이 온갖 꽃을 채집하듯이 밤낮으로 재물을 얻으라.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라고 하셨는지. 예, 심지어는 농업 이외에 상업, 목축, 부동산, 임대업, 금융업을 하라. 즉 불교는 금욕적인 방법으로 돈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돈 많이 벌어라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불교의 관점하고는 매우 다릅니다. 근데 돈을 많이 벌라고 하셨다면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아이 뭐 그거 비유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비유가 목축 임대업입니까? 비유가 아니죠. 돈을 벌랍니다. 근데 왜 화가 나는가? 세상이 돈 때문에 너무 힘든데 뭐 불교 넘어져도 또 세속적으로 돈 벌라? 아닌 걸로 알았는데 이게 뭐야? 이 불교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먼저 욕망 앞에 정직해질 필요가 있고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어떤 사람은 A라고 하는 욕망이 이만큼 크고요. 어떤 사람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요만큼밖에 안 되는 사람이 B라는 욕망은 또 이만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욕망 갖고 아 뭐 크고 작고 논할 게 아니다 싶을 정도로 인간에게는 아주 다양한 욕망이 있다. 사람마다. 자, 재물을 현재 가지면 한량 없는 복을 얻을 것이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불교는 이게 돈이 좋은 건데 왜 돈을 벌어야지? 괜히 돈 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반야심경에 보면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돈 그 자체는 더럽거나 깨끗하지 않습니다. 부자도 무소유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된 거고요. 가난한 사람이 한 푼 없어도 돈 하면은 무소유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태여 불교적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재산을 다 내놓을 필요는 없는 거죠. 여기서 불교는 일단 돈 그 자체에 놓지를 않고 대상에 집착하지 않고 여기를 봅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 몸과 마음이 있는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유하되 집착하지 않는다. 부처님은 재산이 많으셨지만 그래서 아들이 나한테도 좀 나눠주십시오 하고 와서 이야기할 정도였지만 부처님은 그것을 집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 무소유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 즉 연불선이라도 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놓고 이 욕망을 놓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 몸을 갖는 것, 이게 깨달아서 부처다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용어입니다.
경전에 보면은 인간의 욕망을 불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불타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욕망을 금욕으로 가면요, 더 가속화됩니다. 실제로 조사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습니다. 뭘 먹지 말라고 한다거나 뭘 하지 말라고 할 때 과연 그게 효과가 있는가? 먹지 말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고 한 게 오히려 더 많이 소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욕망이 더 가속화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럼 너 그냥 알아서 해 하면 그 수준도 우리가 적절한가? 그렇죠? 그래서 초콜릿을 먹지 마 하면 더 먹는다고 그럽니다. 연구에 의하면. 그럼 먹어, 마음껏. 그것도 조금 그렇죠? 첫 번째 해법은 아,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걸 놓고, 초콜릿을 놓고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이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신 불타고 있다. 불타는 게 조금은 가시겠지요. 근데 그게 끝내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죽는 날까지 인간은 진화적인 과정에서 생물로 진화해왔기 때문에 욕망은 죽는 순간에 꺼지지 죽기 전에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절대 욕망은 꺼지지는 않습니다. 그 끝내 남아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불지를 필요는 없는 건데 인간은 이게 불지른다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몸과 마음 이거는 일단 불을 어느 정도 끌 수 있지만 끝내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 흔히 말하는 업이다. 이게 우리가 지고 가야 될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스님들께서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업장이 두텁다, 뭐 소멸을 해야 한다. 그건 이제 또 다음 과정입니다. 그래서 무소유는 여전히 불교적 해법이다. 이게 이제 저는 두 번째 욕망에 관한 불교의 접근 방법. 자, 아까 우리는 뭘 봤는가 하면 우리가 깨달아서 부처다. 즉 무소유로 갈 필요가 없었지요. 그렇죠? 돈이 많아도 집착하지 않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경지에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너 열심히 위파사나 수행을 따로 시간 내서는 못하고요. 그냥 제가 가장 열심히 명상하는 시간은 헬스클럽에서 운동할 때 합니다. 그 아까운 시간 운동만 하는 게 좀 그래서 위파사나 명상을 하는데 그래서 일주일에 되게 한 5일 정도는 헬스클럽에 가거든요. 근데 그때 꼭 합니다. 사실 그래서 알고 보면은 거의 매일 하는 셈이죠. 한 시간은 틀림없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아 내가 평생 깨달을 수 있을까? 물론 저는 지금 못 깨달았지만 어쩌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원래 이건 못 깨닫는 거야.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튼 못 깨달았는데 돈을 앞에다 놓고 흔들리지 않는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해법이 무소유적인 아예 단순 소박한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그 경지에 이를 도달해서 언제 단순 소박하게 살 수 있겠는가? 그 기다리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나온 게 자발적 빈곤이다. 돈 많이 벌던 사람들이 에이 나 그냥 더 이상 돈 벌고 싶지 않아. 월스트리트의 최고 가는 엘리트 투자가들이 어느 날 내던지고 시골에 있는 도서관에서 일을 해요. 그러면서 나 행복하다. 자, 우리가 아까 봤던 첫 번째 방법은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면서 연불선이라도 하면 되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렇게도 하지만 또 하나의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오는 겁니다. 끊임없이 돈을 놓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자세로 가기 위한 그런 수행도 하지만 어느 세월에 그 경지에 도달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반대로
마치 깨달은 부처님이 했던 그 생활 태도를 가짐으로써 거꾸로 욕망에 대처하는 거죠. 그래서 스님들의 삶, 소욕 지족의 단순 소박한 삶을 사는 겁니다. 옷 세 벌 바로 하나. 이게 스님들 생활이죠. 자, 그래서 아까는 깨달으니 부처다. 지금은 부처의 행위를 하니 부처다. 못 깨달으니까요. 영원히 깨달을 것 같지 않으니까. 미리 해버리는 겁니다. 부처답게. 부처님 재산 그렇게 많으셨어도 옷 세 벌 걸식하셨죠. 바로 들고. 아예 그 생활을 하자는 거죠. 단순 소박한 삶. 그래서 불교는 분명 이 양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깨달으니 부처다 하면서 열심히 깨달으려고 수행을 하는 하나의 방향이 있고요. 아니다. 아예 부처의 행위를 해버리자. 단순 소박하게. 내가 재산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단순 소박하게 사는 겁니다. 아까의 방법은 재산이 많으면 집착하지 않겠다라는 자세.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극단에 치우치지 말라.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불교는 중도. 이 중도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 불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불교 자본주의라는 책을 고려대학교에서 펴냈는데 어떤 스님이 그 말씀을 듣고 에이 중도 자본주의라고 하지. 제가 그 말씀을 딱 듣고 아, 그 말도 참 맞는데 중도 자본주의라고 이름을 붙이면 사람들이 중간하고 평균만 생각하거든요. 평균 자본주의, 중간 자본주의. 근데 중도는 중간이나 평균보다는 훨씬 더 깊고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중간이나 평균으로 오해할까 봐 제가 중도라는 말을 조심해서 씁니다. 그래서 욕망에 대한 것도 중도입니다. 자, 부처님은 고행과 쾌락을 버리고 중도적인 수행을 하셨거든요. 우유죽을 드시니까 같이 수행하던 수행자들이 부처님 타락했다 하고 비난을 한 게 경전에 나옵니다. 자, 분소의 처음에는 시체의 옷에, 옷을, 시체가 입고 있는 옷을 벗겨서 조각을 내가지고 옷을 지어 입었습니다. 그게 분소의입니다. 근데 분소의를 입으니까 전염병에 스님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지바카라고 하는 왕의 주치의가 부처님도 돌봤는데 부처님한테 와서 분소의를 입지 말자고 권합니다. 그래서 분소의를 더 이상 입지 않습니다. 깨끗한 천으로 타 종교는 불교 출가자의 생활이 화려하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제바달타는 부처님의 사촌인데 교단에서 굉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요구를 합니다. 고기 먹지 말자. 부처님이 너 고기 깨끗한 고기는 먹어도 된다. 네가 죽이지 않았으면 된다. 고기 먹어라. 그 다음에 제바달타가 생선도 먹지 말자. 생선 먹어도 된다. 우유 제품도 먹지 말자. 먹어도 된다. 분소의 입자 아니다. 집 안에 머물지 말고 떠돌아서 나무 밑에나 바위 밑에서 잠을 자자. 그것도 아니다. 집 짓고 그 안에서 살아도 된다. 이렇게 다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제바달타가 수많은 추종자들을 데리고 교단을 나가지요. 현장 법사가 1000년이 지난 뒤에 중국에서 인도로 왔는데 1000년이 지난 뒤에도 제바달타의 추종자들이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한 거죠. 당시 인도의 수행 문화로 볼 때 부처님의 수행은 중도였습니다. 사치스럽게 보이고 때로는 매우 여유롭고. 그런데 우리는 불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금욕의 종교를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다. 저의 주관입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은 벌 때는 열심히 벌어라. 근데 쓸 때도 열심히 쓰라 하면 이게 참 곤란한데 쓸 때는 절제를 이야기하셨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중도지요. 극단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벌 때는 열심히 벌지만. 근데 절제라는 단어는 재미있는 게 사치와 인색의 중간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사치와 인색을 모두 배격하십니다. 특히 인색한 거를 아주 매우 심한 표현으로 곳곳에서 그냥 비난하고 계세요. 인색한 거를. 스스로 막 아끼고 그러는 거 있죠. 그것도 별로 좋게 생각 안 하십니다. 탐욕에 빠지면 탐욕의 노예가 되는 거지만 금욕에 빠지면 사실 금욕의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이건 불교가 추구하는 어떤 자연스러움과는 거리가 멉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콜릿은 누가 더 많이 먹을까? 못 먹게 한 데서 더 많이 먹었어요.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자유롭게 너 마음대로 해. 이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교의 두 가지 해법. 아까 말씀드린 깨달으니 부처다라는 해법. 부처의 행위를 하니 부처다라고 하는 해법. 이 두 가지가 있다. 욕망을 놓고 제가 오랫동안 고민을 하면서 이걸 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경영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평생 경영학이란 무엇일까라는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굉장한 구절을 발견을 했어요. 경영이란 모순의 관리다. 저는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우리의 삶도 행복하려면 모순의 관리다. 욕망도 모순의 관리다. 자, 우리는 끊임없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원천으로 삼고 오늘날까지 진화의 과정에서 생존해 왔습니다. 아주 재밌는 조사인데요. 사람이 욕구가 없어지면 그 욕구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른 모든 게 다 같이 죽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죽음으로 갈 때 조금씩 조금씩 약해지는 거죠. 옛날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아, 나이가 되니까 뭐 경치 좋다는데 여행 가는 거 다 소용없어 구천아 그래서 그랬는데 제가 나이가 들면서 요즘 점점 느끼는 게 경치 좋은 곳에 가고 싶다 여행 가고 싶다 하는 욕구가 점점 이렇게 좀 생명이 꺼져가는 것에 자 그렇다면 이 모순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중간 중도라고 생각을 할 때 평균이나 중간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부처님은 돈을 열심히 벌라 했다. 어떤 부자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셨어요. 자기는 사람들이 자기 보고 뭐 운이 좋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뭐 뭐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정말 죽기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죽기 살기. 자, 그럼 부처님이 말씀하신 열심히 돈을 벌어라. 죽기 살기일까요? 근데 경전에 보면 죽기 살기일지도 모르겠어라고 오해될 수도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이 돈을 많이 벌라는 표현을 수없이 하고 계신데요. 처음에는 제가 그 구절을 맨 처음 발견했을 때는 야, 이거 내가 잘못 읽은 거 아니야? 근데 그 구절이 자꾸 나와요. 돈이 많이 번 게 얼마나 축복이고 좋은 거고 어? 이건 좀 이상하네. 보면 저 사람은 아침부터 저렇게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내 일을 하니 재물이 모이지 않을 수 없다. 그래도 그거는 죽기 살기는 아닙니다. 불교는 절대 중도지기 그렇다고 평균 적당히 일하는 건 불교가 아니에요. 오늘날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냥 되게 게을러요. 이거 잘 체념하고 양보하고 그걸 불교적이라고 딱 갖다 붙여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경전에 보면 부처님은 근면, 정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다만 죽기 살기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약간의 과부하. 이게 중도입니다. 그래서 운동도 보면 몸에 어느 정도 자극이 돼야지 운동 효과가 있지, 너무 편한 운동은 피곤하기만 하고 운동 효과가 없습니다. 심장이 평소보다 조금 더 뛰어야 돼요. 보통이면 이보다 약간 뛰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돈도 적당히 하는 거, 그건 중도가 아닌 겁니다. 돈을 벌 때는 평균보다 약간 열심히, 죽기 살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건강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중단하는 것. 이게 부처님의 뜻입니다. 이게 중도고요. 근데 아까 돈을 쓸 때는 절제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건 어떤 수준인가? 약간의 과부족이죠. 평균보다는 약간. 아, 저 사람은 참 소박하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 수준. 인색하네 수준이 아니고요. 야, 지독하다. 자린고비. 이거는 좀 불교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훌륭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불교가 추구했던 그건 아니다. 그래서 약간의 과부하도 중도고요. 약간의 과부족도 중도일 수 있다. 이게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시사를 던져주는 겁니다. 자, 정부는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 말 들으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약간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 보면 전부 우리의 욕심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집값이 뛰면 싫죠. 내 집 사야 되는데 좀 싸게 해줘. 근데 또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왜 집값을 내려가게 해? 하고 또 싫어합니다. 식료품비가 너무 많으면 물가 뛴다고 난리죠. 우리 욕망하고 정부가 해주기를 바라는 걸 보면 전부 우리의 욕구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군대와 경찰은 우리의 안전, 우리가 편안하게 보호받는다라는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죠. 그 보호받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 대한 불만은 사실상 뭔가 하면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다 불만을 해요. 그래서 정부는 우리의 요구 충족을 위해서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불교 교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연기다. 부처님은 연기를 알면 법을 알고 법을 알면 연기를 한다. 여기서 법이란 불교의 진리를 말하죠. 그리고 모든 것은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니 이것이 있다. 이것이 생기니 저것이 생기고 저것이 생기니 이것이 생긴다. 자, 이렇게 연기의 세계에서는 사실상 모든 게 서로 의존적입니다. 아모레 퍼시픽 회장이요, 삼성 이건희 회장하고 세계 200대 부자의 반열에 올랐어요. 화장품이 엄청나게 팔렸죠. 근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중국 유학생들이요, 아주 재밌는 말을 하더라고요. 중국 유학생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한국 사람은 저 혼자였는데, 중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잘생겼다라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피부가 좋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중국에서는 한국 여성들처럼 피부가 좋아지려면 화장품 쓰면 된다라는 이 도그마가 머릿속에 딱 각인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 회장이 화장품을 많이 판 건 물론 자신의 경영 능력도 분명히 중요하지요. 제가 볼 때 부자치고 그냥 능력 없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반드시 부자는 이유가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이래서 부자가 됐구나. 근데 그것만으로 부자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본 많은 사람 중에 이 사람은 정말 부자가 돼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능력도 있고 인간관계도 좋아, 부지런해, 품성도 좋고 다 좋은데 운이 안 따라요. 근데 이 사람은 뭐 대한민국 여성들한테 아 내가 당신들 덕분에 돈 벌었다고 뭐 돈 나눠준 적 없거든요. 그렇죠? 대한민국 기업들은 대한민국 기업뿐만이 아니고 모든 기업들이 그렇지만 수많은 정부의 지원 속에서 성장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은 덕보고요. 수입 기업은 손해봅니다. 환율을 정부가 개입을 하면 덕보는 기업이 있죠. 뭐가 안 팔리면 정부가 사주기도 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발명한 거는 특허다 해가지고 비싸게 하면서 과학자들이 만들어놓은 업적 그대로 갖다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논문들이 뒷받침이 됩니다. 이 화장품 연구소에 가면요. 그 연구실에 있는 사람들은 논문을 굉장히 열심히 읽습니다. 새로운 논문이 나올 때마다 화장품에 응용할 게 없을까 하고 거기다 돈 지불한 거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된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자신의 능력이지만 그 이상은 세상의 덕입니다. 그래서 그 알리바바 중국이 제일 부자라고 그러죠. 이번에 랭킹 보니까 1위입니다.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 마윈 회장은 굉장히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제 수치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000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1,000억 정도까지는 네가 열심히 해서 본 거야. 네 능력이야. 그러나 1,000억 이상이면 세상에 너한테 돈 맡긴 거다.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못 봅니다. 워런 버핏이라고 세계적인 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내가 돈 많이 번 건 자본주의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기가 옛날 수렵 채취 시절 사냥하고 과일 열매 따먹던 시절 즉 농사짓기 이전입니다. 수렵 채취 시절에 자기가 태어났더라면 자기는 사냥커녕 짐승의 먹이가 되었을 거다. 그런데 내가 이 오늘날 시대를 잘 만나가지고 내 자본주의 때문에 돈을 벌었다. 그런데 재밌는 말을 했어요. 야,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나는 돈을 가지고 돈을 버는데 그 사람은 주식 투자로 돈 벌었습니다. 나는 돈을 갖고 돈을 버는데 내 빚은 왜 나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지? 이랬어요. 이게 이제 세상의 모순입니다. 부자는 더 힘이 있죠. 여튼 정부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하면서 기업에게 어떤 기업에게 유리하고 어떤 기업에는 불리하고 또 기업은 굉장히 많은 요인 때문에 부자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재산은 상당 부분은 여러분 겁니다. 여러분이 동업자입니다. 재밌는 게요. 대기업은 망하면 정부 돈 엄청 퍼붓죠. 근데 그 사람들 손실 날 때 퍼붓는 건데요. 국민 세금으로. 이익 날 때 나눠줍니까? 여러분한테? 안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2008년 경제 위기로 미국도 많은 기업한테 돈을 퍼부어줬거든요. GM 사장이 자동차를 타고 워싱턴을 갔었어야 되는데 의회에 돈 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자가용 비행기로 갔어요. 그랬더니 미국 국민들이 화나버린 거예요. 이 자식 돈 달라고 정부에 손 내밀면서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 갈 때는 차로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온 게 왜 손실은 국민이랑 공유하면서 이익은 공유 안 해?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는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 능력으로 돈 모은 건데 정말 많은 돈이 모인 거는 그 사람 능력은 아닌 겁니다. 빌 게이츠도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타이밍이 딱 좋았다. 하버드 대학교 3학년인가 그랬는데 절호의 기회가 온 겁니다. 돈 벌 기회가.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교를 중퇴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 아버지가 세상에 너 얼마나 어렵게 들어간 하버드 대학인데 졸업하고 해라. 그걸 기다리면 나는 이 기회를 영원히 놓친다. 중퇴. 그래서 빌 게이츠는 대학교 중퇴자입니다. 불교는 매우 재미있는 말을 하고 있어요. 나라 안에 빈궁한 자가 있거든 재물을 내어 구제하여 주라. 모든 인민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모자람이 없게 하였다. 달라는 게 너무 많죠. 모든 것을. 고독한 이를 위해서는 그 아내를 주선해 주며. 와, 이렇게 되면 모든 걸 다 해주는 거지요? 이게 불교가 생각하는 이상국가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다 충족시켜 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요. 어떤 분이 화를 펄컥 내면서요. 불교 맨날 자기들 국립만 한다고 개인주의적이라고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불교는 산 속에서 수행하는 불교 이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래 불교가 잘못 이해되고 있구나.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불교가 잘못하고 있는 것도 있죠. 우리가 욕망으로 인한 고통은 두 가지로 옵니다. 생전에 어떤 최소 수준도 충족되지 않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어떤 학생이 저한테 교수님은 통장에 딸랑딸랑 돈 해본 적 없지요? 그래요. 돈이 통장에 딸랑딸랑 할 때의 그 정신 상태를 교수님은 이해 못하실 겁니다. 이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빈곤, 어느 정도의 욕망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수행이라든가 단순 소박한 삶이라는 게 공허합니다. 불교는 그걸 직시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이거죠. 어느 정도까지. 그 이후에 우리가 욕망으로 인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수행이라든가 그런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볼 필요가 있다. 강연해 주신 윤선식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